당규조는 민선 8기 핵심 정책인 알리백 비전을 선포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그 현장 취재합니다. 경기도 수원 월드컵 경기장 관리재단은 앞으로 경기장에 쓰이는 전기를 100% 신재생 에너지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삼성의 홈경기 20차례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경기에 필요한 전력 또한 신재생 에너지로 전량 사전에 구매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원전 6기에 달하는 규모로 늘리는 경기 알리백 비전. 김동연 경기지사는 비전 선포식 당시 매달 관련 회의를 주재해 탄소 중립 정책 구체화 과정을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는데 첫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작더라도 우리가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을 매달 개발해서 차곡차곡 쌓아가자. 앞으로 경기도는 산하 모든 공공기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공공 부분부터 알리백 실천에 시동이 걸렸습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